신인 선수들 부모님을 초청해서 훈련하고 있는 우리 신인 선수들이랑 베어스파크의 그 생활이나 시설 같은 것들을 소개해드리고 부모님들한테 아들을 맡긴 거에 대한 감사의 뜻도 표시하고 안심하시라고 모셔서 전체적으로 한 식구가 된 걸 기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활동을 하는지 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자는지 그런 좀 한번 부모님들과 같이 공감하고 한번 하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군 감독 공필성 감독입니다. 자, 이군 팀장이십니다. 김정준 팀장이십니다. 팀장 김정균입니다. 지금 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에서 다 먼 길 오시라고 추우신데 모셨는데 앞으로도 항상 뭐 열려 있으니까요. 아들이 궁금하시고 보고 싶다 그러시면 오시면 언제든지 여기 베어스파크 항상 개방돼 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먹어봐요. 천장을 조금 높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 찍는다고 마스이를 위에다 찍어가지고 그룹 회장님이 직접 갔다가 심으셨습니다. 부위에 승리하라고 항상 승리. 이게 새벽에 여기서 주무시면 해가 요 사이로 뜹니다. 예, 저는 올해 작년도 두산 베어스에 첫 입단한 경기고 연세대 출신 오석 투수 아버지 오선규입니다. 아유, 너무 좋죠. 이런 환경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선수가 된 걸 제 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설 면에서는 저 생각하지 않는 상상 이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신입 선수 외야수 홍성호 아버지 안월동입니다. 일단은 뭐 홍성호 선수는 제 아들이기 전에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꿈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두산을 베어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로 성장할 거라고 부모의 마음은 믿고요. 아빠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어차피 운동하면 나중에 아빠 나이 되면 많이 아프다. 근데 네가 정말로 세계적인 선수로 이름을 날리고 아프다면 그것도 영광의 상처가 되지만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단다.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양구열이 아빠라고 합니다. 네, 엄마입니다. 예, 너무 좋고요. 예, 건물 자체도 너무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잘 해주셔서 선수들의 어떤 정신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고려를 많이 해서 지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예, 아 참, 예, 참 좋은 구단에 이렇게 참 입단하게 돼서 너무 참 고맙고요. 참 앞으로도 참 다치지 않고 여지껏 해오다시피 이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또 호주로 간다는데 참 다치지 않고 열심히
선배들 말 잘 듣고 감독님, 코치님들 말씀 잘 듣고 잘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